이 슬라임으로 할 수 있는 실험 몇 가지 보여주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? 이 슬라임을 모두 반죽해가지고 진공 챔버에 넣어보자!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와우, 요즘은 신기하다. 슬라임이 진짜 여러 개가 지금 나와. 오!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뭔가 이렇게 하시던데? 어쨌든 섞어볼게요. 수타 느낌. 이제 다 섞어줄게요. 재밌네. 아. 저희가 이렇게 뭉쳤는데 슬라임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. 오, 2kg. 자,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은 넣어보고 돌려봅시다. 찡고 온.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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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엄청 커져, 엄청 커져. 사실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진짜 몰랐는데 어마어마합니다. 오, 엄청 부풀었어. 공기를 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 때문에 좀 더 잘 안 빨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오, 요 정도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엄청 큰데?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공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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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난리 났다 근데. 와, 이거 어떻게 치워? 진짜 무슨 폭발한 것 같아. 그쵸? 오! 생각보다 잘 뜯어지는데? 깨끗합니다. 생각보다 그대로 다시 회수되는데? 풍선에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. 이게 넣을 수 있을까? 어떻게 넣지? 지금 요 정도.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돌려보도록 할게요. 돌려볼까요? 친구 온! 뭔가 되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팽창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로 또 뭘 할 수 있을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.